빨강 단위를 찾아 떠나볼까? 일단 이기든 지든 연습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잘할 것 같은 빨강 단이 있어서 한번 해보고. 감히 나한테 클라 그랬어? 뒤질래? 나한테 클라 가더니? 근데 얘 승률 보니까 졸라 잘할 것 같은데? 나한테 클라 그랬어? 깡통 존나 잘해요? 맞아요 존나 잘해. 뭐야? 장난해? 클랑 미러전 이거밖에 못하나? 클랑 미러전? 이 새끼 레벨 21에 승률 개높더니 장난해? 야! 죽어 이 새끼야. 뭐 쫄았냐? 쫄았어? 쫄았냐고! 쫄았냐고 새끼야! 어휴, 어우, 저기. 하긴, 야왕도 형 클락에는 개털렸는데. 물론, 네. 야왕이랑 부캐전 느낌으로 했을 때 클락이 되게 잘 먹혔거든요. 뭐, 클락으로 야왕 치즈루를 뚫었다.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우, 새끼야! 아유, 부럽다. 연습기 능력이 부럽다. 아이 형. 아이 새끼 뭐 어딜 가 임마. 어딜 아야야. 아이 새끼. 근데 이 곡에 집착 안 하면은 여러분이 그 캐릭터의 차이를 실력 차이로 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놓고 지면은 뭐라 그러잖아. 그래야. 아이 아버지! 아버지!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아버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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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나지 아저씨! 아 진짜 클락이랑 고로 메커니즘이 안 비슷해요. 그냥 고로는 잡기 캐라기보단 사기 캐라요. 고로는 잡기 캐라고 부르기보단 사기 캐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이 친구 그거 할 거예요. 이게 진단 말이야? 저게 따닥 카운터가 말하지 이게 진단 말이야?
그게 약점이야. 클락은 뛰어가지고 저런 안재할거를 때릴 수 있는게 없어요. 대점프를 못해요. 안재키는 커가지고 또 온라인 매치업 점프약과도 잘 안막아지고. 클락이 2000 클락은 괜찮은데 98 클락은 진짜 쓰레기야. 저런 점 대점프를 못해요. 대점프를 뛰면은 저 점프 아예 조금 낮은 안재약발을 못 때려요. 그러니까 클락이 대점프 뛰면 어퍼도 필요 없어. 약발 약전 연속기 쓰면 되는 거야. 2000 클락은 저러진 않거든요. 대점프가 고민된 캐릭터라니. 대점프가 공유된 캐릭터라니 이런 모순이 있나. 아 진짜 저 딜레이 없다고 그냥 질러버리는 거 생각했어야 했는데. 딜레이 없다고 그냥 저 질러버리는 꼴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타쿠마 저게 딜레이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막혀도 무적인데 딜레이가 없어.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할 것. 아무튼 타쿠마가 괜찮네. 애가 네, 매튜어 왕장풍이랑 어퍼 때문에 웬만한 캐릭터로 다 빡세요. 매튜어가 쉬운 캐릭터가 아니에요. 제가 세다고 했잖아요. 매튜어가 제가 온라인에서 소점프 약발이 잘 안 막아지기 때문에 안재키 큰 애로는 거의 못 막아요. 되게 센 캐릭터예요. 얘는 딱 봐도 타쿠마 믿고 게임하는 앤데 타쿠마 믿고 게임한다고 우습게 볼게 아니야. 타쿠마가 기모른 걸 받으면 되게 세요.
콜라 먹어야지. 돌아오긴 뭘. 이 새끼 아까 클락 맞춰 해가지고 퍼펙으로 털리더니 또 클락을 해. 아까 클락 맞짱 하지 그랬냐? 어? 뭐 매추어 있다고 꺼내더니 클락 밀리니까. 아츄! 아츄! 똑같은 거 해줘야지. 새끼 아까 클락 맞짱 재밌게 하려고 그럴 때 산통 깨고 몇 초 고르던 놈이 이제 와서 클락은? 클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라이프한테 쳐봤지. 클락으로 라이프도 못 이기니? 클락을 하면은 라이프 정도는 이겨줘야 클락이지 마. 마사의 디트치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띵 식구도 하나 먹어라 이 새끼. 김 씨꾸닥이나 먹어라 이 새끼야. 김 씨꾸닥 먹어라 이 새끼야. 네, 제가 EP입니다. 제 캐릭터가 그거예요.
내가 입혔습니다. 접어드릴까요? 자,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아유. 진짜 이 새끼는 픽 바꾸는 재미로 하는 놈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나도 잘하는데, 픽 바꾸면서 상대하는 거. 근데 이런 놈의 특징이 또 10도 잘 안 채우고 나가. 이런 놈들의 특징, 10도 잘 안 채우고 나가. 지금 너만 바꿀 줄 아니? 뭐 또 고민에 빠졌어? 고민에 빠졌어? 그냥 콜라나 마시고 있어야지. 아, JX님, 아예 그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지만.
사무라이. 나이스. 픽 엄청 바꾼다 진짜. 야 정신 사놨다 그만 바꿔라 야. 정신 사놔. 제법 클락을 쳐본 친구긴 하네. 우습게 봤다가 고로로 쳐봤는데 그냥 조상만 돌렸으니까. 클락을 좀 해본 친구야. 어유 아저씨끼리 도와주러 오셨어. 아저씨끼리 도와주러 오셨어. 아이고 어떡하냐. 연속기 능력을 하나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연속기를 실패하면 어떡하냐 니가. 네 중국인 진짜 친구가 아니겠죠. 그냥 중국 개새끼 이럴 수 없으니까 중국 친구라고 한거죠. 왜 캐릭터 바꾸면서 계속 상성을 맞춰. 차라리 이츠부크 나와 임마. 네, 저 연속기 실력 있었으면 타코마 했을 거야.
연습기 실력 있었으면 타코마 했을 텐데 아쉽네요. 저. 게임 밥맛 없게 한다 진짜. 진짜 밥맛 없게 한다. 게임. 계속 도망다니면서 장풀 쏘고 굴르고 장풀 쏘고. 누구 한국의 옛날에 누가 생각이 나네. 진짜 초보자 데드맨이라고 하면 믿겠다. 저 중국인 아니야. 진짜 믿겠다. 손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나 손으로 했는데 발로 했다. 손으로 했는데 모르고 발로 했네. 네, 시작하자마자 클락 예. 예전에 한번 봤을 때 잘하는 것 같아서 클락 맞쟁에서 퍼펙으로 이겼더니 바로 매추어를 꺼내는 거야. 클락 상성이 매추어거든요. 대점프를 못 뛰게 하고 장풍이랑 어구만 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클락 맞쟁이 흥이 떨어졌어요. 이런 놈은 저한테 맞짱을 할 자격이 없어요. 클락 맞짱 시작하자마자 퍼펙으로 이겼는데 클락 장인인을 주장하는 놈 같은데 존심도 없나.
더 안 좋아할 것 같아. 바로 다 짜증나게 하네. 기가 너무 없었다.
존나게 재네 진짜. 나이스 야가레. 후라이 야가레. 스킬은 뭐 영추될 때 골라야 된다는 강박관념이나. 개논지터 구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갤럭티카 팬텀 맞추면 100개. 갤럭티카 팬텀은 맞춘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감사합니다. 개논지터 구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럼 날프역스트 하면 100개. 진짜 게임 열받게 하는 새끼다. 상성질 졸라 하면서. 클락을 이따구로밖에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따구로 게임하면서 상상만 치면 클락 고르지 마세요. 개논지터 구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전마 좀 하는 거 같으니 클락 난닝구 소리야 성공시 100개. 일단은 방심하다가 질 수 있는 새끼라서 열심히 할게요. 캐릭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타코만은 상당히 주의해야 돼요. 개논지터 구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키 전마 10선 이기면 200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죽여버릴게요. 열받게 해가지고 일단은 죽여버리겠습니다. 우선 뭐 깔끔한 캐릭터 장인인 척하면서 상성 골라가지고 순서만 맞추는데 적당히 해라.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여기서 역가드가 나냐. 여기서 역가드가 나냐. 대눈지터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열받는다 콜라 한 모금 도핑 고고. 한 번을 처음 먼저 안 골라요. 한 번을 영초를 안 쓰는 걸 못 보네.
뛰었는데 저거 할 줄 알았어. 어디다 뭐하니 새끼야? 어디다 뭘 하는 거니 새끼야? 발려 이 새끼야. 장난까나 진짜. 아이 장난까나 진짜. 아유 쌍. 장난까나 진짜. 나이시한테 저렇게 해도 허를 찌를 수 있구나. 진짜 이건 크크크다. 제가 생각해도 크크크인데 이건. 나이시한테 저렇게 맞으면 기절을 하네. 저게 기절치가 높았다니 처음 알았다. 절대 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쳐졌네.
베논지터 부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넥스트 가자. 새끼야, 형이다. 형이다 이 새끼야. 오줌이나 싸고 해야지. 형이다 이 새끼야. 베논지터 부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네. 오줌 싸기엔 좀 시간이 좀 걸려. 에헤헤 감사합니다. 퍼펙이다 이 새끼야. 종료까지 헷갈리긴 헷갈리네. 헷갈리긴 헷갈리네 종료까지. 형이다 형! 형이야! 형이야 형! 새끼 어딜 치면 어? 장풍질하고 도망이나 쳐가려고. 뭐 또 이제 아 베니발한테 어퍼를 써야겠다 또 글각 보고 있구나. 골라줄까? 골라줄까? 아니 뻑큐나 먹어. 내가 왜? 내가 너한테 그럴 의리가 있어? 야! 내가 너한테 그럴 의리가 있나?
아이 쌈 진짜 그냥 끝까지 도망갈 거야. 아유 열받아. 그냥 끝까지 도망가 버렸다. 열받네. 괜히 마음이 약해졌다. 하쿠마는 존나 귀찮은 캐릭터라. 저렇게 한방지라는 캐릭터라서 장풍놀이 한방지라는 캐릭터라 방심하지 말고 없앴어야 했는데.
좀 있다가 더 하자. 맞지 않까? 빠져 이 새끼야. 연습시켜줘서 고맙다 이 새끼야. 맞지 않까? 아! 머리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 새끼야. 배눈이 배견을 이겼습니다. 뭘 배눈이 배눈을 이겨. 진짜 짜증나게. 내가 타쿠마 해? 아이 띵끼마씨 배눈뼈 띵끼마씨. 아이 짜증나 죽어야 돼. 아이 뭐야 장난가냐. 띵끼마씨만 쳐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뭐 이상한 게 나가 띵깨바씨 맞춰놓고 쌍 열받네 진짜. 이래서 키보드가 열받는다니까. 완전히 살려줘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야 살려줘야 정마. 살려줘야지. 왜 안 살려줘 형을. 형, 형을 살려줘야지 이 새끼야. 형 체면에 세워줘야지 임마.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